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지역 공격 소식을 시작으로 다시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개인의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현재 양지수 개장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봉화권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2,74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880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 종목들도 개장 이후에 양봉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어제만큼의 탄력은 아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주들 위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또 여행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해운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MM이 오늘 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21선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시장과 함께 현재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은 어제 장중에 크게 충격을 받고 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종목들 분석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받아서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늘은 오진승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투자 심리가 계속 불안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요즘장 굉장히 멀미납니다. 네. 어제도 장난 아닌 변동성 보였는데 어지러웠어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양지수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특히 미국 증시에서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조만간 침공할 근거들이 있다, 할 거다라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 지수는 급락을 하면서 특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가량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지수는 물론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이란 핵합의로 인해서 또 유가도 하락을 하기도 했고 더불어서 뭐 10년물이라든지 천연가스 모두 다 빠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금가격만 안전자산 선호심리 때문에 금가격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까지도 오늘 장 초반까지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개장을 하면서는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역시나 뭐 미래생명, 자원, 팜스토리 이런 곡물 관련주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사수혜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사수혜주를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황이에요. 시장도 그렇고요. 그런 테마주들도 그렇고요.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점에서 잡게 되면 너무나도 커진 이 변동성 속에서 잘못하면 이 고가권에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테마주에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거나 이런 매매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관련주들 움직임도 정말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유의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시장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오진승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최근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크고요. 또 이렇게 이슈가 있는 개별 중소형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좀 상승과락을 반복하면서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다시 주류 관련주들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가격 상승 기대감도 있고 그런 섹터인데 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뭐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이 네. 움직임을 보이다가 또 빠르게 리오프닝 테마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여행주라든지 뭐 화장품주 그리고 주류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고요. 현재는 시장 보시면 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도 이제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테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류 관련주들 역시도 주류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도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눌림이 있다가 다시 급등을 했다가 이런 모습이 최근에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주는 섹터들은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류 테마만 보시더라도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한번 소주의 주원료, 이 주정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류 전체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주류주들 상승세와 함께 이런 거래량이 포착이 됐었는데 최근에 상승을 할 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런 역망치형 캔들이죠.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조정은 다소 이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움직임 보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소주 원료 주정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오늘 다시 한번 리오프닝 섹터에 이 테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 보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류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이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될 거다라는 소식이 또 있죠. 당장에야 지금에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로 오미크론이 완화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내일부터도 이제 6인 그리고 밤 10시까지로 소폭 완화가 된다고 하죠. 모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류 판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해서 무학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강한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요. 오늘도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있는데 주류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처럼 올라가는 날 말고 조정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온다면 앞으로 리오프닝과 그리고 또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맥주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래 쭉 하락세, 긴 하락을 지나다가 최근에 120선을 재돌파하면서 요 자리는 지켜주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주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급등할 때 말고 한번 눌림목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주류 관련주, 풍국주정과 무학, 그리고 제주 맥주 세 가지 종목을 또 살펴봤는데요. 이런 주류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좀 추세를 돌리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같이 움직이는 날 말고 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접근해보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주류 관련주들 이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주류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전기술 매수가 8만 5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문가님들이랑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한전기술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 이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원전주는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릴 맞아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드린 게 뭐 단기적으로도 한 번씩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원전주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이 지지율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등락이 있으면서 에너토크라든지 비교적 테마적으로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급등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제가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길게 우직하게 지켜보시기에도 괜찮은 원전주들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자잘한 흐름들을 보시면 급등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지만 우리 화면으로 차트 보시면서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보면 사실 저점은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건 맞죠. 하지만 큰 추세를 우리가 그어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선을 타고 올라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전기술도 어쨌든 원전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같이 움직임 나올 수 있겠고요. 여전히 원전 관련 이슈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오히려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급하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다행히도 높지가 않습니다. 막 전 고점이라든지 10만 원대 이상이라면 제가 살짝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라는 좀 걱정을 했을 수 있는데 다행히 8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회복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한 번만 부각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짧은 구간만 보더라도 일봉상 여러 이평선 들이 보시면 노란선, 파란선, 분홍선 그리고 초록선 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급등을 하면서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이격을 최근에 다시 줄이면서 어느 정도 종목이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축을 했다면 힘을 터뜨려야죠.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터뜨리기를 저도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뭐 시장이 흔들려서 눌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아래쪽에 이 장기 이평선 240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뭐 깊게 할 가능성보다는 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힘을 응축해서 좀 상방으로 터뜨릴 가능성 있겠고요. 너무 장기 투자하기는 싫어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탈출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단기 매물대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후반 정도, 9만 8천 원 정도 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짧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쌍바닥 구간 지켜주는지 봅시다. 7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한전 기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추세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또 원자력 관련주 중장기적인 수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한 목표가는 9만 원 후반대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 매수가 36,200원에 비중 20%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채용 플랫폼 기업이죠. 상장한 다음에 좀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 26,500원 선 부근에서 좀 바닥을 지지하고 오늘은 31,150원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원티드랩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또 회복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원티드랩도 일단 일자리 관련주로서 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오늘 앵커님과 제 옷 색깔이 하얗게 이 순수한 하얀 색깔인데 원티드랩 네. 일단 때가 많이 타지는 않았어요. 신규 네. 상장주기 때문에 이 적정 가격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좀 큰 비중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정 가격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 일단 일자리 관련주라서 마찬가지로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장 이래로 이 큰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신규 상장주 아직까지 적정 가격을 여러 투자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박스권 상단과 하단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박스권 하단 향해서 지금 하단 부근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반등 준다면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매물이 많은 구간도 아니고요. 짧게 보신다면 4만 원대 이상에서 42,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서는 좀 비중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요. 특히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면 또 함께 변동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은 42,000원에서 45,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 줄이시면서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45,000원 구간을 돌파한다.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뭐 45,000원대를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반대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은 하단을 이탈하는 건 좋지 않겠죠.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24,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뭐 기업적으로 보시면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상태가 되거나 이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2021년에 잠정치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내에서 또 잘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한 42,000원, 45,0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45,000원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주가가 또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또 역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단 이탈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42,900원에 비중 40%, 한 두세 달쯤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주로 보통 움직이고 또 MLCC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8,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기간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다행히도 최고점은 아니고 매수가가 42,900원이신데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좋은 기업이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왜 매수를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좋은 기업이고 기업 분석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월봉상 보시면 그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고가권에서 떠 있을 때는 비중을 한 번에 40%를 이렇게
담으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고가권에서 물리는 가능성은 위험성은 좀 낮출 수가 있겠죠. 다행히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업이에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도 있고 MLCC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MLCC 주들이 사실 삼성전기라든지 또 삼화콘덴서 대표적인 MLCC 기업들이죠. 다른 종목들의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힘을 받게 된다면 코스모 신소재도 MLCC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지금 구간 한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구간입니다. 급등을 쭉 이어갔다가 다시 한번 10월선 부근, 여기 까만선이거든요. 까만선 10월선 부근까지 눌림목이 나와준 상태고요. 비중이 40%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손실을 줄여서 최대한 익절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제가 늘 장기 이평선 강조를 드리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 시청자분 잘 기다리셨습니다. 눌릴 때까지 눌려서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번 반등을 한다면 비중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매물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만 6천 원, 4만 7천 원 구간 왔을 때 한 4만 6천 원에서 4만 7천 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은 반 이상, 20% 이하로 확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나도 매력도가 높은 기업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신고가까지 노려보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이제 5만 5천 원대 앞전 매물 돌파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는 어떤 종목이든 좀 힘을 쓰기가 힘들겠죠. 다시 한번 240선을 좀 완전히 이탈을 해버린 다면 3만 5천 원대를 이탈을 하고 이 구간을 재돌파를 못하고 빠지는 이런 저항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좀 줄이시고 차라리 나중에 주가가 안정됐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되니까 비중 줄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좋은 종목이지만 현재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한 4만 6천 원, 4만 7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나머지 비중은 한 5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6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산업 매수가 2만 500원에 비중 15% 보유 중입니다. 물려있다가 본전 왔는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송원산업이 이제 석유화학주인데 또 실적이 굉장히 또 좋다고 하고요. 오늘 롯데케미칼도 많이 오르고 화학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더 보유 좀 괜찮을까요?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정말 네?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참 좋은데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참 안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네 대표적으로 송원산업이 좀 그런 케이스인데 화학주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부각이 되진 않았는데 요즘은 다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송원산업도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세 3%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도 하고 있고 정말 깔끔한 재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화면 통해서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잠정치가 무려 당기순이익은 한 3배 정도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으로는 더 나무랄 데가 없는 유보율 90%대의 부채 비율이 90%대에 유보율은 4,000%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BPS 마찬가지로 19,000원대 거의 주가랑 비슷한 수준이도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가에 맞먹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는 있지만 다만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빠른 상승을 원하신다면 이런 종목은 가지고 계시면 아우 답답하다 나는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중장기적으로 이 송원산업이 화학주긴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주가를 보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좀 기간을 길게 잡으시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송원산업 지속적으로 이 헤드앤숄더 구간인 23,000원, 24,000원 구간대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다는 지점이 23,400원 부근이었죠. 이 부근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60선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월봉상 노란색 선, 60선 부근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닿으면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은 60선, 대략적으로 18,500원 지켜주시는지 보시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3,000원 구간, 헤드앤숄더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송원산업도 또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를 뭐 전고점까지 높이셔도 무방한 기업이다. 기업적인 이 모멘텀은 기업적인 내용은 충분히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손절가로는 61선 18,500원 지지 여부 재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일단 23,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더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2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님, 금호석유 매수가 28만 5천 원에 비중 25%, 얼마 정도까지 오를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석유화학주라서 오늘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고점이 작년 5월 달에 29만 8,500원이었는데, 이분 매수가가 28만 5천 원입니다. 좀 손실이 크신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럴 때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 네. 손실이 크시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한 번에 뭐 손절을 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못하죠. 네. 네, 저도 못해요. 그런 거. 어려운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 석유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역시나 다른 테마주들에 비하면 상승폭은 다소 좀 적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뭐 유가 120불 간다, 올라간다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은 또 이란 핵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을 하고 뭐 지금 고가권에서 유가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00불을 가든 120불을 가든 금호석유 자체 차트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만 원대 고점을 찍고 지금은 지속적인 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40선마저 이탈을 했습니다. 240선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까지 240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또 120선 저항을 맞으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좀 비중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만 원이 매수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손실이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오는 구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대가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20만 원 이상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내가 이거 조금만 올라와봐라 매도해야지 본전만 와봐라 매도해야지 기다리고 있는 이 대기 매도세라고 해야 할까요? 대기하고 있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인 저항 때는 120선이거든요. 대략적으로 17만 5천 원 부근에서 당연히 비중 다 덜어내기는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비중 조금씩 줄이는 건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1차적인 매물대에서 비중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 20만 원대까지 왔을 때, 20만 원대를 돌파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매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반 이상 비중을 줄이시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면서 단기 반등 구간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매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매수가 4만 1,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12월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딱 올해 들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발 악재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3만 4,8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4만 1,5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4만 1,500원이요? 4만 1,500원이면
일단 네, 다행히 5만 원대는 아니라서 네네. 다행이긴 한데 비중이 10%시니까 일단은 주가가 좀 안정되는 거 지켜봅시다. 최근에 시끌시끌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투심이 회복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2022년 들어서 쭉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가능할 전망이고요. 동진세미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기업은 잘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는 해요. 지금 낙폭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해봅시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12월 달에 이 신고가를 쓰면서 5만 2천 원대까지 도달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은 약 두 달 동안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이전에 저항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올라온다면 다시 헤드앤숄더 부근에서 어깨 구간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41,500원이신데 4만 원대 이상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분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손절 구간이지만 4만 원대를 돌파를 했을 때부터 이제 본전 구간까지 왔을 때 한 번에 매도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하시면 그 손절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일단 비중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동진세미캠 약재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투심이 완전히 살아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뭐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터치는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4만 원대 이상에서 비중은 줄이시되 남은 잔량으로는 5만 원대 이상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현재 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기다리셨다가 4만 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동진세미캠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지난주 강의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사수혜주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같은 종목이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좀 이슈를 캐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미 시장이 시끌시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발 앞서서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소 소외가 돼 있는 이슈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매파 연준, 굉장히 날카롭게 요즘 연준이 이 매 발톱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 매파 연준이 금리 인상기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코스닥 차트를 캡처를 해서 이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리고 준비한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연이틀 강하게 올라가는데 물론 좋아요.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 너무 좋고 우리 행복해요. 하지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라는 멘트를 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점심쯤 해서 바로 이슈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슈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침에 개파락을 했다가 지금은 쭉 올려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 엄청나게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맞아요. 올라도 무섭고요. 내려도 무섭고요.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멀미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게 주식인데 최근 시장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만 힘드신 게 아니고 이런 이슈들만 보시더라도 오늘도 그래요. 최근에 그저께 증시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복귀를 했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증시가 올라갔지만 여기에 미국에서는 거짓말이다. 오히려 병력을 7천 명 늘렸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철군을 못 믿겠다 하니까 러시아는 또 다시 한번 뭐 무슨 소리냐. 침공설 불쾌하다라는 얘기.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크라 대사가 최근에 또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을 했지만 하지만 그거는 오해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이슈마저도 멀미가 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이 러시아에서 철군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신없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사도 후에 팔아도 후에 지금은 쉴 때다. 펀드 매니저조차도 현금을 쌓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수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세계 주요국 지수들도 꽤 크게 등락을 했는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역시나 적지 않은 폭으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현금 보유 비율을 5.3%로 1조 달러 이상 보유한 펀드거든요. 이쪽에서도 현금 보유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동시에 UBS에서 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자산을 100억 이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고액 투자자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61% 이상이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예금이 최대치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게 우리 인플레이션 이슈도 놓치지 않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CPI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이 그래프만 언뜻 보더라도 엄청난 수치로 상승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거 인플레가 급등을 하다 보니 이 메파 연준 파월이 원래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다면 최근에는 노선을 바뀌었죠.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FOMC 회의록에서도 무려 인플레라는 단어를 73번 언급을 했습니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거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거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주, 성장주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 불안해서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금리 인상기의 나스닥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 인상기의 나스닥 지수 추이인데요. 생각보다 이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때 그리고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지수에 충격이 있었어요. 약 16%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급락을 했지만 2차 금리 인상 시기부터 해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5차례 금리 인상 동안 46%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때마다 나스닥은 올랐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페드가 정책금리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는 와중에 2, 3년 동안 지속을 하는 와중에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이 있었지만 앞서 차트에서도 살펴봤죠.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있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금리 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는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2015년 봤다면 이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인데요. 2004년에는 금리가 연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가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연 5.25%까지 올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지수에 충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약 두 달 정도는 나스닥 지수가 한 7%가량 빠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긴 상승 추세를 이끈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성장주, 기술주라고 해서 금리 인상기에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은 편견입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이 부채 부담이라든지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단기적 충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술주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약 20년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잡았더니 -0.1이 나왔습니다. 1에 가까워지면 금리와 이 기술주가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1이면 완전히 역행한다라는 건데 사실 -0.1이라는 거는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기술주가 나는 이 굉장히 부채가 많으면 금리가 올라갈 때 불안해요라고 하신다면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예시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부채가 100% 이하로 낮고 실제로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유보율이 뭐 3만 포 이렇게 되는 기업이 많진 않은데 유보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은 아무리 금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슈 때문에 좀 충격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무작정 제가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어느 정도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술주가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고 또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이 좋은 기업이라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기술주가 빠질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나스닥이 쭉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수가 어쨌든 결국에 추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분할 매수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추천주 또 이따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네, 자, 올해부터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 지난 2년간의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이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시점인데 자, 올리기 전엔 정말 우려가 크지만 또 막상 올리기 시작하면 이 기술 성장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 듣고 왔습니다. 자, 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공략주를 좀 들어볼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있고 재무도 뭐 탄탄한 그런 기업 가지고 왔고요. 미래나노텍은 이름부터 나노, 굉장히 감이 오죠. 네. 초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LCD용 필름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핵심 기술을 굉장히 응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반도체 쪽으로도 차세대 반도체 재료 트렌드에 맞춰서 글로벌 부품 소재 기업으로도 도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단계별로 전략적인 사업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쪽의 부품의 이 비중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학필름의 이 시장 점유율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슈도 있었죠. 주가가 쭉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주주가치 재고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 주주도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뭐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차트 보기 전에 제가 기업을 아까 전에 강의 통해서 이제 자본이 많고 현금성 네. 자산이 풍부한 기업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IT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 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 같은 경우는 74%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유보율 마찬가지로 1500-1600%에서 현금성 자산이 꽤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2배까지는 아니고 엄청나게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암산이 느려가지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네. 언뜻 보더라도 29에서 320, 17억에서
110억,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낸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 급등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도 있는 상황이에요.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60선 부근에서 재차 상승을 도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분할 매수로 담아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이 종목도 제가 어젯밤에 또 골라놓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장중에 올라가서 조금은 아쉽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당장의 모든 비중을 담기보다 또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신다면 한 번 더 또 단기적인 상승 공략 기다려볼 수 있을 듯하고요. 큰 추세상 봤을 때, 월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노란색 선, 60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쭉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작년에 이 60선을 강하게 120선과 돌파를 해준 이후에 지난달에 살짝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5월선 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여러분들께서 기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 있고 월봉, 주봉, 일봉, 차트도 단기적인 반등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대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는 뭐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봤을 때 9,000원 선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선, 최근에 일봉상 60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60선 재차 이탈하지 않는지 6,8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이 성장성과 재무 안전성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도 이겨낼 수 있는 성장주, IT 부품주인 미래나노텍을 확인해봤습니다.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800원으로 전략 잡아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다양한 또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ね,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한 11시쯤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현재 그래도 낙폭 줄여내면서 0.24% 하락세 속에 2737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더 반등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0.23% 상승하면서 87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그래도 좀 매도세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억 원가량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런 소식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모두 코스닥 100종목 위주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관련주 살펴보시죠. 대선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40%, 이재명 후보를 9%가량 앞서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직성입니다. 승일은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희림과 덕성, 신원종합개발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죠.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좀 완화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화장품주들이 시세를 가져갑니다. 애경산업, 토니모리, 이츠한불까지 함께 가고요. 뒤를 이어서 지금 여행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류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술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주정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 소주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월 23일부터 지금 소주의 출고가가 평균 7%, 그러니까 주정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이 전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무화기 7%에 가까운 상승세, 풍국 주정도 함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 카카오페이가 4%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좀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